여야 정치권이 사실상 4.19 재보선 선거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야권 세력인 국민모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장관과의 단일화 여부, 여기에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인 정동영 전 장관의 관악을 출마설까지 넣으면서 국민모임의 행보가 재보선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죠. 국민모임의 김세균 공동상임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4.19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이 이제 네 곳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자, 네. 국민모임 쪽에서는 그러면 후보를 몇 군데 낼 생각이신지요? 예, 국민모임은 네 곳 다 독자 후보를 낸다는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 정의당, 노동당, 그리고 노동정치단체인 노동정치연대와 4자 원탁회의를 열면서 예. 공동선거대응과 선거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특히 원칙적으로 내고 다 내고 싶지만 특히 관악을과 광주 서구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천정배 전 장관과의 단일화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정도면 결론이 날 것이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애초 예상 한 2, 3일 정도로 결론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예.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광주 범시민정치위원회에서 전정배 장관을 추천하면서 예. 이 새 정치연합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예. 이를 우리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이들과 협의를 통해서 비새 정치연합 후보 단일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비세정년 후보 단일화를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좀 생각해 주기를 전 장관 측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제야 시민사회는 그동안에 민주진영과 진보진영 또는 개혁진영과 진보진영 이렇게 구분했는데 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영, 개혁진영과 진보진영 모두의 추천을 받는 후보만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개혁진보 후보라 할까요? 예. 후보만이 진정한 단일 시민후보, 단일 국민후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장관 경우는 민주개혁진영의 추천을 받고 후보가 됐고 아직 진보진영의 추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민모임은 신자유주의 반대하는 모든 세력, 그것이 개혁 진보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간에,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연합하는 하나의 그 정치 모임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전 장관에게 국민모임 후보로 나와달라는 것은 단순한 국민모임 후보로서 나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개혁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동의 추대도 받는 그런 후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천 장관에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진정한 단일 시민 후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천 장관이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네. 광주 서구 을 지역 여당에서는 네. 제2의 이정현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또 후보를 냈습니다. 또한 이제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또한 네. 비새정치연합 후보 중에 또 하나가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표가 네. 분산되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정현 이번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진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새정의 대안 진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정현이 당선될 수 있고 예. 지금과 같이 이런 진지한 대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민 후보가 출연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신기루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한편 지금 현재 야당이 새정연이 사전전표 불사론을 내놓는데 예. 이것은 엄살이 아니고 실제로 전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전전표 불사론을 지금 현재 제기하는 것은 문재인 그 지금 대표께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예.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출마했고 나를 찍어달라 해서 대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끝난지도 한지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 사전 전패 책임을 전패 불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전 전패할지 모르겠다는 그 상황에 대한 책임 회피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런 야당 초강세적이 네 곳 중에 세 곳을 있는데 불구하고 사전 전패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바른 것은 그만큼 선거에 대한 자신감 없는 표현이고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느냐는 것은 예. 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없어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4월 재보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당연합니다. 예, 예. 당연합니다.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더라고 봅니다. 예. 네, 이런 사전연패 불사론의 기저에는 경제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이러한 당 노선을 명확히 한 다음에 내년 총선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당으로서의 다수국민의 삶을 지키게 되는 경제정당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정년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시장반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원죄를 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립서비스 차원의 예. 조상보사식의 정책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에게 다시 돌아가죠. 자, 네. 국민모임의 김세균 공동위원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광주 서구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출마에 이어서 서울 관악을에 정동영 전 네. 장관까지 출마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고 있는 중차성에 비춰서 예. 정동영 위원장이 관악을에 국민모임 후보로 출마하기를 현재 강력하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예. 정동영 의원이 계속 고사하고 있는데 예. 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정동영 전 장관이 국민모임의 인재영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본인이 네. 신선한 정치 신인을 발굴해야지 본인이 후보로 나가면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아, 네. 네. 우리가 인재영입할 때는 새로운 인재들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보궐선거라는 것은 네 군데밖에 없고 예. 국민 모임이 책임 있게 반드시 승리해야 할 선거구가 관악을로 생각하고 예. 그래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찾다 보니까 예. 최종적으로 정동영 의원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려서 예. 정동영 의원이 고사하고 있지만 정동영 의원에도 이게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매우 어려운 입장이죠. 예, 자신이 예. 새로운 국민 모임의 밀안이 되겠다고 자기가 공약을 했고 어떠한 이런 국회의원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불구하고 예. 우리가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혹한 경우냐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동희 의원이 이번 경우에 관악을에 출마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미라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구는 네 개인데 그러면 왜 관악을입니까? 네, 관악을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우선 관악을은 우리 사회 가장 대표적인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예. 그러면서 대표적인 의리를 할 수 있는 뭐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이죠. 예. 따라서 우리 국민 모임이 가장 먼저 보호하고 대표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좌정배 우동영 이런 구도를 나중에 기대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이제 국민 모임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국민 모임의 김세균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